첫 번째 뉴스 보여주시죠. 휴지를 얼굴에 툭입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 보시죠. 자, 구석에 남성 두 명 주목해 주세요. 어이, 좀 와봐! 이렇게 하는데 직원을 부르는데 남자 직원이 갔다가 지금 여자 사장님이 대신 갑니다. 이때 손님 휴지를 툭 던졌어요. 하지만 와인 추천해달라는 요구에 사장님 꾹 참고 메뉴판을 저렇게 설명하고 있는 바로 그 와중에 주문한 와인을 직접 따라주자 손을 덥석 저렇게 추행까지 합니다. 정말 와인 하나 팔아주면서 별 추태를 다 부리고 있는데요.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저게 지난해 4월 20일인데요. 인천의 한 와인 가게입니다. 남자 손님이 저렇게 사장을 강제 추행하고 또 휴지까지 집어던진 사건입니다. 먼저 남자 직원이 처음엔 주문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사장 부르라고 해서 이 사장이 직접 갔고요. 이 손님이 와인을 골라달라길래 메뉴판을 열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자 손님이 휴지를 구겨서 던진 겁니다. 그 남자 손님은요, 이전부터 이 사장님이 혼자 있을 때만 가게를 자주 찾아왔다고 합니다. 손목을 만지거나 잡아당기고 여러 번 사장님을 괴롭혀왔다고 하는데 매번 올 때마다 와인잔 갖고 와서 한 잔 받아라, 뭐 옆에 앉아서 한 잔 마셔라 이런 권유를 계속 해왔다고 하고요. 사장이 거절하면 영어로 얘기하면서 갑자기 알아는 듣냐, 내가 프랑스에서 살다 왔는데 공부나 하고 와인을 파는 거냐 이런 무시하는 듯한 발언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뭐라 얘기를 하길래 대꾸를 하면 또 시비를 걸 테니까 무시를 했더니 화가 났는지 저렇게 휴지를 얼굴에 던진 겁니다. 일단 뭐 저 여 사장님의 주장이고요. 자, 그런데 저 사장님이 따로 이렇게 올린 글을 제가 읽어봤더니 당장 뭐 저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고 정말 엉덩이 만지고 또 뭐 별의별 뭐 정말 내가 이 장사를 왜 계속 해야 되는지 막 정말 자괴감을 느끼신다고 그렇게 독백처럼 쓴 글이 있으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지난해 4월에 있었던 건데 이제야 사장님이 고소를 진행한다는데 어떻게 될까요? 사실 처음에는 이제 우리 코로나 때는 9시까지밖에 영업을 못 했잖아요. 근데 와인바라고 하는 곳은 통상 저녁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라 저녁 먹고 한 잔 더 마시러 가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9시까지만 영업을 하면 직원까지 두기엔 굉장히 부담이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혼자 영업을 했는데 지금 저런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 이제 2022년 4월에 이제 남자 직원을 고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런 일이 또 발생을 한 거거든요. 또 5월 초에 이제 저 남성이 가게 방문해 사장을 찾고 사장이 이제 아예 주변에 있는 다른 사장님을 보내서 남자친구라고 다시 오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저 남자 손님 오히려 더 화를 내고 이건 이 여자 그 사장님의 주장인데 오히려 더 화를 내고 무슨 소리냐고 하다가 우리 CCTV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도 혹시라도 또 저 남성이 찾아와서 보복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영업을 하는 도중에 형사고소를 하게 되면 그 사이 영업도 제대로 안 되고 영업방해 가능성도 있고 한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가게를 양도하게 될 것 같아서 더 이상 이 영업을 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고소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일단 경찰 측에서는 뭐 바텐더와 손님 사이에 뭐 저 약간 진상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그런 진상은 있을 수 있다. 형사처벌은 좀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휴지를 얼굴에 던진 것도 법적으로 폭행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 손목을 잡고 아까 뭐 앵커가 말했던 것처럼 만약에 다른 신체 부위를 또 만지는 그런 영상 같은 그 확실한 증거들이 있다면 일단 경찰의 얘기와 달리 형사처벌 가능성도 분명히 있으니까 진행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두 번째 뉴스 이어갑니다. 뜻밖의 영상에 눈물이 점점점. 자, 비행기 안이 온통 울음바다가 된 사연. 당시 현장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기내 모니터에서 나오는 영상을 보고는 승객들이 다 눈물을 훔치고 있어요. 바로 튀르키예에 파견됐다 귀환하는 대한민국 구호대인데요. 잠깐 상황 보시죠. 나라가 도움이 가장 필요할 때 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대한민국 국제 구조대가 봉배선을 내밀었습니다. 뛰어난 구조견 두 마리와 함께 대한민국의 구호대원들께서는 목숨을 건 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써주셨습니다. 오로지 잔해 밑에 갈려있는 우리 민족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 튀르키예 양국의 우호를 위해 오랜 세월을 바쳐온 여러분의 형제로서 여러분이 흘린 담에 감사드립니다. 자, 이 솔직히 귀국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 이 구호팀 마음도 여간 편치가 않을 텐데 저런 귀한 선물까지 받았으니 말이죠.
사실 저도 저 영상 보면서 울컥했는데요. 아마 구조대 입장에서는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는데 그 구조 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분들을 많이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마음 한켠에 아쉬움이 있었는데 한국 튀르키예 연대 플랫폼에 있는 튀르키예 회원들이 한국 구조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데 방금 보셨다시피 한국말로 인사를 전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한국 전쟁을 기억하고 있다. 형제의 나라다. 베풀어준 도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기억할 것이다. 좋은 날에 다시 만나기를 바란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 영상이 나왔을 때 우리 구조대원들도 똑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저도 앙카라를 가봤는데요. 정말 특히 튀르키예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형제의 마음이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힘들 때 정말 함께 있어주는 친구가 가장 기억에 오래 남잖아요. 지금 양국이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육군 특수전 사령부와 소방청 이렇게 수색 구조 인력을 중심으로 118명이 가서 8명의 생존자를 구해냈다고 해요. 근데 굉장히 춥고 전기도 수도도 다 끊긴 상태에서도 이렇게 투혼을 발휘해서 생명을 구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진, 구호대 이진도 출발해서 도착을 했는데 이진은 또 의료진 위주로 구성이 됐다고 하니까 좀 더 많은 또 이제 환자들도 살려내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더욱더 이제 많은 생명이 꼭 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도 이어갈게요. 아우, 이재훈 가슴골, 방송인 이경실 씨가 최근 라디오에서 한 발언이 정말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던데, 자, 라디오에서 어떤 발언을 했길래? 이게 성희롱에 해당하는 그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지난 17일에요. SBS 2시 탈출 컬투쇼에 이 배우 이경실 씨가 스페셜 DJ로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러면서 배우 이재훈 씨 그리고 표혜진 씨 등의 게스트들과 호흡을 맞췄는데요. 그러다가 이 진행 중에 이경실 씨가요. 배우 이재훈 씨의 이 드라마 속 상의 탈의 장면을 언급하면서 뭐 가슴 사이에 골파인 거 보이시냐? 물 따라서 뭐 받아 먹으면 그게 바로 약수다. 뭐 이런 정도의 발언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뭐 새로운 정수기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이게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니까 결국 컬투쇼 측은 해당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이경실 씨 측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자, 백 변호사님, 만약에 솔직히 남자 연예인이 어떤 여성 배우에게 저런 말을 했다? 글쎄요. 아무튼 참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 성적 농담인데 한 대학생이 이경실 씨를 고발했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진행자가 여쭤보셨던 것처럼 이제 남녀가 바뀐 상황이었다면 글쎄요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그랬다면 아마 그 대답을 했던 그 남자 배우 같은 경우는 사실상 계속 배우 활동하는 게 어려울 것이다라는 그런 전제에서 한 대학생이 이거는 남자와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남자 역시 이런 성희롱성 발언에 대해서 기분이 나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지금 이경채 씨를 통신매체에 이용한 음란 행위 관련해서 이제 고발을 한 건데요. 물론 고발은 할 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 죄가 적용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사안에서. 하지만 그만큼 또 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발언 자체가 부적절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경실 씨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의 유감 표명 정도 입장을 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다음 뉴스 또 이어갈게요. 자, 파손되는 택배의 비밀입니다. 자, 계속 망가지는 택배. 과연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 보시죠. 자, 운전석에서 뭔가 툭 휙 던지죠. 바로 새벽 배송, 바로 택배입니다. 에이, 어쩌다 한 번이겠지. 자, 그런데도 다음에도 저렇게 역시 휙. 아, 자, 다른 영상 한번 보실까요? 예, 주차장에 멈춘 탑차. 그런데 기사가 택배를 밖으로 휙, 어우, 툭, 퍽, 어우, 계속 던지네요. 자,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내동댕이 쳐진 택배 상자들. 자, 첫 번째 영상 같은 경우는 그 고객센터에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했다는데도 저렇게 배송을 했다고 해요. 네, SNS에서 올라온 영상인데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보셨다시피 어떻게 보면 나한테는 가장 소중한 물건일 수 있는데 저 물건이 저렇게 던져지는 모습 그리고 그걸 열어봤을 때 그 안에 들어있던 물건이 많이 파손되어 있으면 진짜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물건이 부서지는 것을 본 피해자도 CCTV를 돌려보니까 지금 저런 모습이 보니까 전화를 했답니다. 전화해서 아 이거 정말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택배 회사에서 이야기하게
택배 회사에서 이야기를 하길 교육과 페널티를 주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저렇게 던지는 모습이 보였고, 두 번째 영상은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그 소중한 물건이 바깥에 던져지는 모습이잖아요. 저도 이 영상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시간이 없다면 택배를 하시는 분들에게 시간을 더 드려야 한다 이런 생각이 있지만, 지금 두 장면에서는 절대로 시간이 급한 모습이 아니라 그 물건을 다루는 부주의가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저런 모습은 정말로 제대로 된 교육, 페널티가 필요하다. 택배 받는 손님에게는 가장 소중한 물건일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왜 택배 기사분들의 노고를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대다수 기사님들은 정말 열심히 날라다 주신단 말이죠. 저렇게 안 하신단 말이죠. 일부 때문에 말이죠. 네, 그렇죠. 뭐 저도 깨지는 물건 많이 시켰죠. 화장품, 뭐 그다음에 뭐 참기름 뭐 이런 것들 깨지는 물건들 많이 시켰지만 한 번도 손상돼서 온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앞에다가 이렇게 잘 쌓아놔 주세요. 물론 뭐 계단으로 많이 올라가야 되는 집, 이런 집들은 택배 기사님도 너무 힘들다고 하시는 부분도 있죠. 하지만 이렇게 던지는 분들은 저는 영상을 오늘 처음 봤거든요. 이분들은 정말 시정을 하시던가, 너무 저렇게까지 싫으시면 저희를 또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저렇게 해가지고 물건 다 파손되면 나중에 또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만약에 물건 같은 게 파손된 채로 배달이 됐다면 그 자체로 저 기사분들은 손괴죄에 당할 수 있습니다. 저거 던지면 파손될 수 있다는 건 충분히 예상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라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행동하는 거 막아야 되는 것도 막아야 되는 거지만, 저렇게 해서 물건이 파손될 경우에는 본인이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하고 형사처벌도 질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이어갈게요. 하루 종일 폭풍 잔소리. 자, 어떤 사연일까요? 네, 남자친구가 하루 종일 기분 나쁜 티를 내고 또 잔소리를 하는 것 때문에 고민이라는 여성의 사연입니다. 그런데 여기엔 이유가 다 있었는데요. 여자친구가 남자친구 차를 빌려서 나갔던 겁니다. 그렇게 후진 주차를 하다가 이 기둥에 박는 바람에 차가 파손이 된 건데요. 이후에 여자친구가 당연히 남자친구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리하러 가겠다고 했는데, 이 남자친구가 차 상태를 보더니 이거 도색으로 안 된다, 교환해야 한다, 나는 자차 보험 절대 못 쓰니까 다 물어내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친구는 다시 한번 사과를 하면서 당연히 파손 부분 교환하겠다고 확정을 짓고 전부 사비로 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그때 이렇게 했어야지, 저렇게 했어야지, 앞으로는 절대 내 차 타지 마라 하면서 하루 종일 짜증을 내고 잔소리를 했다고 하는데요.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사과까지 했고 다 물어주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남자친구 화가 풀릴 때까지 얘기를 들어줘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우리 가족 뭐, 여러분들도 인정을 해요. 그냥 무조건 X지. 예? 그럼 무조건 X죠. 아, 들어보세요. 예,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여자친구입니다. 오빠, 성문이 오빠,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내 돈으로 수리 다 해준다고 했잖아. 다신 오빠 차 안 만진다고 했잖아. 응? 제발 1절만 해. 성문이 오빠 진짜 오늘따라 왜 이렇게 생긴 대로 놀아, 동그라미. 아, 진짜? 네, 그럼요. 아니, 들어보세요. 네. 자, 다음은 성문이 오빠입니다. 자기야, 자기 다음에 사고 날까 봐 걱정돼서 이런 건데 뭐? 1절만 해. 생긴 대로 놀아. 야, 그렇게 따지면 너 보물 1호 샷땡백에 내가 저번에 커피 쏟았을 때 너 일주일 내내 잔소리였어. 이거 왜 이래, X? 너무 물 타신 것 같아. 아닙니다. 예,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아, 샷땡백인데도 안 돼요? 안 돼요. 아, 참, 승현님. 예, 이거 남보다 더 하잖아요. 제 지금 자동차 이렇게 앞쪽에 훅 들어가 있거든요. 그 접촉 사고 났는데 그거 저 집사람한테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자동차 타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차가 좀 손상이 나면 타고 다니면 되지, 그거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 남보다 더한 나의 남자친구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소장님은요? 네, 저 이 둘이 결혼했을 때 여자분이 위장병 걸릴 것 같아요. 아, 진짜. 진짜? 네, 이런 남편들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가 청소한다고 창문 쫙 만져서 먼지 있으면 집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그러고 뭐 생활비는 왜 썼냐, 뭐 사지 않을 거 왜 샀냐. 잔소리 너무 하면 이 여자들이 진짜 각종 변에 걸립니다. 헤어지시죠. 아유, 딱 한 번만 얘기해야 돼요. 예, 예. 이런 게 사고 날 때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이건 이런 것 때문에 난 거니까 조심해라 정도만 하고 끝을 내야 되는데 두 번째부터는 이 잔소리 효과가 반감되고 세 번째부터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고 네 번째쯤 되면 헤어져야 됩니다. 아니, 근데 진짜 이 사연에 달린 베스트, 여러 베스트 댓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만약에 여자친구가 애지중지하는 백을 만약에 바닥에다 긁었다면 그래도 여자친구는 저렇게 한 번만 얘기했겠느냐? 아니, 사주면 되잖아요. 지금 차 고쳐준다, 사비로 해준다, 자차보험 없으니까 해주겠다는 거잖아. 샷땡 사주면 되지. 그런데 만약에 두 번째 말하는 게 그게 잘못됐는 거죠. 차라,
뭐 샷땡은 사줄 수 있어. 차를 대신 사줄 수 있는 거잖아. 아니 그 옆에 있는 거만 고치면 되잖아. 예? 문장만 바꾸면 되는데. 아니 근데 백도 자기야 그러면 그거 그 부분만 수선해 줄게. 아이 그럼 예. 그러니까 여자분들께서도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지금 사연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그래야 서로 싸우지 않고 잘 살고요. 지금 승현이 뭐 자꾸 사준다 그러는데 그렇게 돈 많으세요? 아니요, 아니요. 매번.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가족 여러분들도 압도적으로 동그라미 많이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크림치즈 곶감님은 물어주고 헤어지자 듣기만 해도 스트레스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로키아님은 차보다 못한 여친이냐. 못지뭉치 엔젤님. 보상해준다는데도 저러면 나중에 더 큰일 나면 아주 피를 말릴 듯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